제 14절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한다. 성신. 성신은 우리가 이제 별자로 보면 되겠죠. 성신은 무관, 관계가 없다. 격국. 성신은 격국과 관계가 없음에 대해서 논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논, 성신, 무관, 격국. 성신은 격국과 관계가 없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팔자 격국. 자, 그러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 월, 일, 시가 있죠. 자, 이를 중심으로 하고 월지에 얘기했죠. 우리가 월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관계를 보고 이 월령의 천간에 이렇게 투출된 걸 보고서 이게 격국을 정하죠. 자, 격국론에서 아마 이 이야기 나올 건데요. 자, 어쨌든 팔자 격국. 팔자의 격국은 전, 오로지 전자죠. 오로지 이, 무엇으로서. 원령으로서 배, 짝배자죠. 짝을 짓는다. 사주. 즉, 이 원령을 가지고서 사주와 이렇게 짝을 지어 봐가지고 격국을 정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격국을 정할 때이 일간 있고 월지 있을 때이 월지, 즉, 원령을 가지고 천간에 투출된 걸 보고 나서 이게 무슨 격, 무슨 격, 무슨 격 이렇게 정해진 거죠. 그렇죠? 여기에 투출된 걸 원칙으로 격을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팔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원령으로서 사주에 짝을 지어서 맞추어서 이 원령을 이 팔자의 격국을 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어 어디 어디에 이르러서는 성신 호알자 조를 자 알자는 살 바른 뼈 알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알은 중국말로 하우다이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잘잘못, 시비 뭐 이런 거래요. 잘잘못. 그래서 성신의 잘잘못 또는 성신의 시비에 이르러서는 기 이미 불능 할 수가 없다, 위될 수가 없다, 생극지용 생극의 쓰임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성신은 이 생극의 작용이 아니란 뜻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신을 가지고 성신이 잘잘못, 성신의 그 쓰임새, 쓰임이 좋은지 나쁜지, 좋고 나쁜 것에 그러한 것의 논의에 이르러서는 그거는 이미 생극을 가지고서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성신은 일반적으로 이제 생극지경은 뭐예요? 우리가 사주에 있어서 오행의 생극지와 오행의 생극을 가지고 사주를 감명을 하죠. 그런데 이 성신의 별자리는 예컨대 흔히 말하는 예컨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신살이 있잖아. 이런 것. 오행의 생극재화로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성신, 별자리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된 이야기들은 이미 생극지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우, 또, 하이, 어찌하여, 어찌한 연유로 조, 다룰 조자죠. 다루다, 조정하다. 성패, 직권, 성격과 패격의 그러한 권세를 다룰 수가 있겠는가? 어찌 다룰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사주 팔자는 뭐다? 기본적으로 월지, 월령을 가지고서 그 팔자에 짝을 지어서 격국을 정하는데 이 성신은 일종의 우리가 별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별자, 신살처럼 그것은 우리가 오행의 생극재화로 이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생극지용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이것을 그거 가지고 격이 성격이 되었느니, 패격이 되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무엇이 성신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황, 하물며, 하물며 왕자죠? 국, 유에. 국에 있어서 유의 장애죠. 장애, 방해, 거슬리는 거, 장애. 자, 하물며 국에 있어서 그러한 방해, 장애가 있게 되면, 즉, 그런 경우는 재성과 관성이 미물, 아름답죠. 아름다운 물건이긴 하지만, 오히려 상자죠. 오히려, 불능 제가 뭐죠? 가지런할 제자죠. 오히려, 뭐다? 가지런하지 못하다. 또 모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관인식이죠. 재성, 관성,
그 다음에 인성, 식신은 우리가 귀신으로 봤잖아요. 하물며 이런 것들 이름은 굉장히 재성 관성이 아름답긴 하지만 국 자체에 뭐예요? 이거 재성 관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방해를 받아버리면 좋을 수가 없고 그죠? 상 불능제 오히려 불능제 가지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익할 수가 없고 하 어찌 논 길성 어찌 길성으로 논할 수가 있겠는가? 길성으로 논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왜? 방해가 있어 버리니까 아무리 재관 인식 이런 좋은 것들이 하더라도 방해를 받아버리면 좋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국유용 자 국에 있어서 유용 쓰임이 있게 되면 아까는 뭐예요? 방해가 있었죠. 방해가 되겠죠. 장애 이런 게 돼. 이번에는 쓰임이 있어요. 쓰임이 그러면은 즉 칠살상과 뭐예요? 이거는 흉신이죠. 우리가 아는 흉신인데 흉신이라고 할지라도 칠살이나 상관 같은 흉신이라 할지라도 즉 뭐다? 유용 쓰임이 있게 되면 뭐예요? 좋은 작용이 있게 되면 흉신을 보지 말고 좋게 보는 거죠. 하위 어찌 위 일컬겠는가? 흉신호 어찌 흉신이라고 일컬겠는가? 그래서 흉신이라 할지라도 칠살이나 상관처럼 흉신이라 하더라도 쓰임이 좋은 뭐다? 길신 작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관인식이라든가 이 칠사상관 그 이름에 구애받지 말고 실제 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하라고 하는 거죠. 시, 이 격국기성. 자, 이것은 격국이 이미 이루어졌고, 즉 그런즉 사 마음바는 뭐죠? 이제 사주의 그 국을 말하겠죠. 마음각 즉 원국의 사주 그 가득 찬 반이니까. 그 사주 원국에 고신이라고 있겠죠? 고신, 팔살, 고신이라든가 팔살,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살로 보면 되겠죠? 살, 어떤 고신살, 과숙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흉신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살, 이런 것들이 만반, 판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하손 기귀, 어찌 그 귀함을 손상하겠는가? 그래서 이미 격국이 이루어지면 비록 이 사주에 고신이라든가 팔살이라든가 그런 흉신이 있다 한들 즉사 즉 그런 것들이 있다 한들 하손 기귀 그 귀함을 어찌 손상을 입힐 수 있겠는가 즉 영향이 없다는 말이죠. 왜? 격국이 이미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격국이 기파 이미 이제 격국이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격국이 깨져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즉사. 똑같죠? 즉사. 만반 천덕귀인. 자, 여기는 아까 고신, 뭐, 팔살 이런 게 있었죠. 천덕귀는 뭐죠? 좋은 거죠. 천덕귀인, 태극귀인, 뭐 이런 거 뭐예요? 굉장히 좋은 신살들이죠. 어쨌든 천덕귀인 이런 것들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 이미 격국이 깨져버렸으니 좋은 작용 할까요?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이, 위공. 어찌 공됨이 있겠는가? 어찌 공이 있겠는가? 공이 되겠는가? 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다? 작용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격국이 잘 성립됐으면 그 안에 뭐 고신살이라든가 팔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흉살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고 국이 깨져버렸으면 그 안에 천덕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들 좋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격국기성, 격국기파 이거는 뭐죠? 격국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원령을 가지고 사주에 짝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죠? 이거 우리가 이게 격국을 정할 때는 이게 이걸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신, 팔살, 천주기는 뭐 이거는 지금 이건 뭐죠? 이거는 이 성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성신, 별자리들. 그러니까 신살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신살 이론. 그러니까 신살은 사주 팔자 격국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앞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주 신성, 즉 이런 이 신사를 가지고 사주의 격국을 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신사를 넣을까요? 참고용으로 하고 사주 팔자 격국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사주 팔자 격국은 이 원령을 가지고 사주의 짝을 지어서 결정하는 거지. 이 성신이 좋고 나쁨 또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는 이미 이것은 생극지화를 갖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여기다 또 격곡이 이루어졌느니 격곡이 깨졌느니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죠. 신살은 신살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그 고사들 중에 보면 이 신살 같은 거는 이제 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금인. 금인은 오늘날 사람이죠. 오늘날 사람이 부지. 알지를 못한다.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견시길성, 이 길성을 보면 수, 치, 포각용신, 자 던질포자, 그 다음에 물리칠각자예요. 그래서 용신을 바로 포기함에 이르게 되고, 부관사주, 사주를 부관, 돌보지를 않고 전체로 사주를 보지 않고 막론귀천 귀하고 천함을 망년데이 논한다 그 말이죠. 망년데이 논한다. 그래서 류담화복. 자, 화복에 대해서 뭐예요? 잘못 이야기하겠죠. 잘못 그릇되게 말을 하고 심가소야라 매우 가소로운 바이다 그 말이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자, 여기서는 이 용신이라든가 이 사주, 이거를 전체적인 이 관계를 보고서 사주의 기륭을 논해야지. 이런 사주의 용신이라든가 기륭, 또는 뭐죠? 격국.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뭐죠? 이 길성, 일종의 뭐죠? 아까 성신, 이런 거, 이 신살, 이런 신살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 격국을 판단하거나 사주 전체 기륭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류담화복. 자, 복과 화와 복에 대해서 그릇되게 이야기하고 그 가소로움이 심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막론귀천, 망년데이 귀하고 천함을 논한다. 그렇죠? 그래서 용신이라든가 사주 격국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 성신, 별자리 또는 신살 이런 걸 가지고서 사주의 기륭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논한다면 굉장히 가소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